시인이시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소설가이시고 시인이시니까 집에서도 남편께서 시 쓰고 계시고 신 작가님은 또 소설을 쓰고 계시고 이렇게 결혼 전에 굉장히 격조 있는.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래전부터 그 모든 책의 그 인쇄비 1%를 기부를 계속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까지 하고 있지요. 네. 아니 근데 참 아우 어떡하나. 왜요? 선배님도 많이 하시잖아요. 아이고 저는 뭐 대단한 거 봐요. 아이고 그 라면 그거 맞아. 아, 예. 네. 책 네. 인생을 다 기부하시고. 아 진짜 장학재단 계셔서 장학금도 계속 주시고 그다음에 자선행사 이런 것도 가셔서 사회 며칠 전에도 자선행사 가셔서 그 재능기부 사회 봐주시고 그걸로 다 또 하시고 3분의 2는 선행이 제 인생에 네. 그래서 네. 계속 아직 지금 뭐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억나는 게 없네요. 딱 거기까지 좀 하지 마. 근데 오히려 기부 받은 사람보다 기부한 네. 사람이 사실 더 위로를 받고요. 더 그렇죠. 묘하게 이렇게 안심이 되잖아요. 내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안심도 되고. 그 작년 2012년에 그 유니세프 한국 친선 대사로 임명이 되셨습니다. 너무 유니세프 활동하시면서 네팔에 갔다고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사실은 제가 그 이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네. 마음먹게 된 게 그 유니세프 일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네팔 갔을 때 환경이 너무 나빴고요. 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힘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들 살고 있었어요. 그 특히 영양실조 걸린 그런 어린아이들도 많이 만났어요. 그냥 거의 뭐 거의 5분의 1 정도 그 나라의 그 어린이들이 한 해에 그렇게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. 근데 그게 사실 하루 태끼를 이렇게 먹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끼 660원이에요. 그 3끼를 합하면 2,000원 좀 못 되죠 오히려. 그게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좀 깜짝 놀란 게 아이를 낳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도 혼자 그 산고를 겪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지금 새 생명을 낳는 일인데 그런데 아주 뜨추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소 외양간 같은 그런 수준의 움막으로 보내면 혼자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애는 13살에 거기가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13살에 결혼을 해서 15살에 아이를 낳았대요. 그래서 지금 20살이니까 아들이 5살이죠. 근데 카스트가 좀 다른 사람하고 계급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. 그 아들을 낳고 어떻게 잘못돼서 그 집에서 좀 내쫓김을 당했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꿈이 뭐냐라고 물었어요. 그랬는데 20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주 어리고 이쁜 여자 입에서 나는 꿈이 희망이 없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가더라고요. 나는 희망이 없고 내 그 아들이 카트만두 쪽으로 가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. 특히 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어떤 학교를 이렇게 찾아가다가 아주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9살이나 됐을까. 지금 그 소녀 둘이 저는 처음에 소녀인지도 몰랐어요. 너무나 큰 나무단을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나무단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키는 작고 나무단은 크고 그러니까
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. 너무나 무거워요.